저 요즘에 이승만 뭐 영화를 만들어서 뭐 한동훈이가 보고 그랬잖아요. 이승만 띄우기를 해가지고 천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 이게 대응하려고 네. 지금 각 학교에서 그걸 단체로 공짜로 보여준다고 지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한 자란 말이에요.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 했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그러고 한동훈이도 이 자식아 너 검사하면서 이거 헌법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임마. 어떻게 법무부 장관하고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가 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어? 내일아! 윤석열이 나는 이승만 좋아한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자기 어떤 세력이 부족하니까 이명박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명박은 뉴라이트 세력의 대부격이잖아. 그래가지고 뉴라이트들이 이제 각 부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실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이승만을 띄우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오늘 딱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이승만을 띄우려면 이 헌법 전문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죠. 지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헌법 전문을 바꾼 다음에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서 헌법을 바꾸든지 하고 이승만을 띄워야지. 지금 상해 임시정부 전통을 계승한다 했는데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한 자란 말이에요. 네, 쫓겨났고. 네, 박근혜 같이 탄핵을 당하고 그 후에 또 4.19 혁명으로 국민에 의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시상해정부 법통을 계승하려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을 띄우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탄핵당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 했으면 네. 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그러고 4.19 혁명에 의해서 영화를 한동훈이도 이 자식아 너 검사하면서 이거 헌법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임마. 어떻게 법무부 장관하고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가 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어?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이걸 하려면 헌법부터 바꾸고 해야지. 이게 지금 개판이야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혔는데 윤석열은 평화통일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선제타격하고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헌법부터가 무시당하는 이런 무법천지다 이렇게 보고 특히 한동훈이가 뭐 이승만 보고 와서 뭐가 몰랐다 알았다 하는데 이놈아 이 헌법 전문 책 이거 저 전달해 줘요. 이거 책 읽어보라고. 이놈아 검사 사법 시험 보려고 법전만 읽다 보니까 헌법 전문도 모르지 너. 다시 한번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얘기하겠는데 당신들이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고 뭐 기념관을 짓고 영화를 만들려면 헌법 전문부터 고쳐라. 개헌을 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헌법을 부정하는 정권 이게 정권이냐 이거죠. 2009년도인가 그 KBS가 그때만 해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 행위, 행적에 대해서 영상을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못 보게 만들어놨는데 그 영상을 토대로 이승만은 그는 누구인가? 기사를 썼는데 그게 한 60만 명 봤어요. 어저께 이제 설 명절에 제가 이승만을 영화 다큐 한동훈이가 봤다 해서 그 기사를 다시 퍼올렸는데 그 기사 한 번만 열어줘봐요. 우리 충격적인 자료 안중근 의사도 살인자로 규정. 이 기사는 KBS가 방송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서울의 소리 전에 있던 분이 쓴 기사란 말이에요. 이승만이가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지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네. 아무 직책도 없는데 네. 제가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네. 지금 취임식을 했잖아요. 이 사람 모아놓고 모아놓고 네. 모아놓고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축출된 것은 논문 때문에 나는 뭐 독립운동한 일이 없고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해달라는 등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대한제국을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 거 다다 해서 그래서 저게 탄핵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KBS 영상을 우리가 캡처해서 만든 거라 우리가 이걸 보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KBS가 방송은 다큐 형식. 그 당시에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 이승만의 그 어떤 폭력 행위, 알카에다 같은 그런 마피아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증언도 있어요. 더 올려보세요, 한번. 그래서, 안종건 의사도 뭐 테러로 간주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변호 좀 해달라고, 장윤환 의사 있잖아요. 스티븐슨을 총으로 쏴버린 사람. 했더니, 뭐, 고급 호텔 잡아달라 해가지고, 고급 호텔을 잡아서 이 교민들이 그분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못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뒤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협착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승만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 전 뭐 했대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직도 박탈. 탄핵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박용만을 밀고 해서 박용만의 세력을 탈취한. 박용만이가 일본 배를 공격하려고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걸 법정에서 밀고를 해서 박용만이가 일본 배를 그 격침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밀고를 해서 박용만이 이제 그 후에 죽고 죽음까지 갔죠. 더 올려보세요 한번. KBS가. 요즘 KBS가 윤석열 대변 언론이 됐는데 이건 KBS가 이렇게 이 당시에 그 이분들이 뭐 90년대 2000년대까지 살아계신 분들 증언한 거 다 그거 있는 하와이 교포 교포들 또 밑에가 하나만 더 올려봐요. 그 밑에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전부 이분들은 KBS가 직접 인터뷰한 그런 분들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등이 요즘에 이승만 띄우기를 해가지고 천만 관객을 천 돌파한 서울의 봄 여기에 대응하려고 지금 각 학교에서 그걸 단체로 공짜로 보여준다고 지금 신청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반역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펼칠 때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고 할 때는 이 헌법 전문을 꼭 그 초반을 보여주세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자, 4.19 혁명으로 쫓겨난 자. 이걸 해소시키기 전에는 이승만은 절대 국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확실히. 저는 그 소리가 제 귀에 지금 생생해요. 이승만이가 떨리는 음성으로 국민이 원하면 내 대통령을 하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도 귀전에 어른에 내 그래서 아주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승만 관련 문제는 지금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니 이것도요 진보 진영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제일 건국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왜곡해갖고 이제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 소리가 대응할 뿐이지 야당에서도 대응도 안 오고 야당에서 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최고위에서 헌법 전문을 읽어주면서 이승만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부로 존중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야당에서 하면은 기사도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서울의 소리 같은 하찮은 데서 하고 내가 밤을 새워서 기사를 쓰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야당 진보 당 민주당 뭐 정의당 관계자분들 이거 좀 짚어주세요. 이거 상해 임시정부 법통 전통 계승과 4.19 혁명 정신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시고.